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색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대 문명 공부했잖아요, 친구들. 그쵸?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전국에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의 시험 범위가 아마도 중세사가 시험 범위일 것 같아요. 동양사랑 서양사가 있다면 오늘 선생님은 긴급하게 여러분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서양 중세사부터 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서양 중세사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서양인들은 다 대부분 이 종족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의 침략,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게르만족이라는 이 아가들이 침략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자, 유럽 지도를 가볍게 한번 써볼까요? 이 거대한 대륙, 검은 대륙, 무슨 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서쪽에 있는 아시아네? 우린 이 아시아를 무슨 아시아라고 해? 서아시아라고 하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 여러분들이 중세 유럽사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대한 대륙, 여기가 그 유명한 무슬럽 유럽이 되는 거예요. 이 유럽 대륙을 선생님 좀 나눠볼게요. 이 선 아래에 있는 게 로마 제국이었던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걸 조금 더 어렵게 갈 생각이에요. 로마 제국이 있는데 여기에 서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제국을 가리켜 동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을 다른 말로 XXTUM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유럽 아래쪽은 서로마랑 동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이 북쪽에 원래 살고 있었던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 아가들을 가르쳐서 무슨 만족? 게르만족이 있었던 거야. 이 게르만족이 원래 얘네들이 뭐 하던 애들이냐면 유목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생활을 영위하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게르만족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바로 얘네들 때문이었어요. 아시아에 무슨 족이 있었다? 훈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 훈족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서 누굴 괴롭혔을까? 게르만족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어떻게 됐다? 이 훈족의 압박에 못 이겨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을 때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을까?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요. 우리 친구들 피기해보자. 이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에 쳐들어와서 실제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동로마 제국은 멸망했을까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지속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고요. 동로마 제국은 그대로 지속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필기해 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이제부터는 수많은 게르만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볼까요? 이때 만들어진 게르만 왕국들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롬바르드 왕국도 있고요, 고트 왕국도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왕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프랑크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 프랑크 왕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게르만 국가들은 오래가지 못 갔어요. 하지만 이 프랑크 왕국만이 게르만 왕국 중에서 가장 오래 갔고 훗날 이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프랑스, 오늘날의 독일, 그리고 중부 이탈리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에 지금 힘을 줄 거예요. 프랑크 왕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오래 갔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고요. 그럼 도대체 프랑크 왕국이 다른 국가랑은 다르게 지속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좀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국가들은요, 얼마 못 가서 멸망했어요. 그들끼리 믿고 있었던 종교들이 있었단 말이야. 원시신앙과 토착신앙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없었고 얼마 못 가서 멸망하게 돼요. 그들은 당시 서유럽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 크리스트교로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린 이걸 가르켜 바꾸다, 개종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랑크 왕국이 오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다른 국가랑은 다르게 크리스트교로 옮겼단 얘기예요.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은요, 실제로 게르만족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매우 가까웠을까 아니면 매우 멀었을까? 굉장히 가까웠어요. 뭐 반달 왕국이나 고트 왕국 같은 경우에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졌거든. 바로 게르만족이 사는 땅에서. 그만큼 이동거리가 길었을 거 아니야. 이동거리가 기니까 그 과정에서 기아나
빈곤에 시달리면서 죽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프랑크 왕국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르만족의 이동 거리가 짧았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땠나요? 우리가 지금 중세 서양사의 일부, 프랑크 왕국의 성립되기 직전, 로마 제국의 멸망, 그리고 게르만족의 대이동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프랑크 왕국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